여러분, 자연과학개론 뭐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내용이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원 과목에서만 거의 나온 거 알까요? 요번 난이도가 이 기출문제가 이제 발표된 지가 한 5개년, 5개년간 문제들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문제 수준이 과거 올해로부터 이제 한 4년 전부터 나온 문제들이 난이도가 점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올해 건 굉장히 쉬웠거든요. 굉장히 쉽고, 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안 했으면은 이제 못 풀었을 문제가 3번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B형 같은 경우 이제 키르히오프 법칙, 그걸로 이제 전기 저항 나오고 전류 계산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연립 방정식 세우면 금방 풀 수가 있는데, 아예 원리 자체를 모르니까 그거 하나 손대기 힘들고 나머지는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원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다가 투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시간 투자를 갖다가 원, 투에다가 간혹 대학과정까지 과거에는 나왔었는데 거기까지 시간 투자를 다 해서 그 많은 양을 공부했을 때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과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원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원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2에 관련된 거는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그 부분만 좀 자세하게 어디 자료 찾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의 문제를 풀어드리고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왜냐면 화학개론이 있고 물리학개론이 있고 전기학개론이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중복이 돼요. 어렵게 내게 되면은. 투 과목 같은 거나 아니면 대학 과정 같은 게 중복이 되면 어렵기 때문에, 자연과학개론을 하게 되면은, 수험생들이 절대로 이거 다 정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책 보시면은 뒤에 넘기면 이제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년 거에다가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이제 올해 문제인데, 올해 문제 보시게 되면 거기 3번 문제 보세요. 이게 키롤프 복 칙 문제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원 과목으로 충분히 풀수 있는 거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에 관련된 거는 화학 개론에서도 나와요. 화학 개론에서도 나오지만은 자연과학 개론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 난이도가 반응 속도에 관련된 거는 이 반응 속도 계산식에 관련된 거는 실험에 관련된 거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요런 거몇 개만 이제 추가로 하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농도 문제 조금 나왔는데 이것도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개론이나 물리학개론이나 전기화학개론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몇개 문제를 뺐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나눠드린 문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반으로 나눠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솔직히 이런 문제들은 진짜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연과학개론 준비하실 때는 고등학교 과학에서 원과정 위주로 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세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원 과목에서도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대충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나오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이제 기출문제가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이제 진도를 먼저 나갔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나갈게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게 더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아서 정리하기가 더 쉽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나갈게요. 자, 뭐 쉬는 시간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꾸 뭐두 분은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낯가려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꾸 질문을 해요. 에? 모르는 게 있으면 경험 있죠? 한 분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얼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대화를 했어요. 이 문제가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그걸로 엄청나게 타이핑 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얼굴만 났을지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 당신이 이 사람이었군요 하면서. 자, 그냥 거두절미하고 들어갈게요. 오늘도 해서 점심시간이 12시로 잡으면은 시간이 좀 애매해서 12시 반까지 할게요. 12시 반까지 하고 1시간 식사하시고 또 1시간 반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물리 첫 번째 내용 보세요. 그냥 내용만 설명하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예제 같은 거는 제가 조금 풀 거예요. 제가 조금 풀고, 그 다음에, 내용 끝나는 대로 기출문제와 연결시켜가지고 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안 풀리면은 다 풀진 못해요.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다 풀지 못해서 이거 못 풀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하시고, 이거 어려워요.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해 주세요. 얼마든지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제발 낯가리지 마세요. 자, 12페이지 일단은 볼게요. 1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시간과 그다음에 거리와
그다음에 뭐 표준 시간대 나오죠. 표준 시간대 나오는데 이거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뒤에 넘겨 보시면은 안부19 얘기 나와서 안부19 보는 법이 나오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 나올 계획이 없어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물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단위거든요. 단위. 그래서 단위의 가장 중요한 거리와 시간의 개념을 먼저 설명한 내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하에 워낙 문제 나올 게 많잖아요. 25문제인데 4로 나누게 되면은 뭐 7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과목다. 그러면은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이런 거 내기에는 너무 허접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모르셔도 돼요.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이제 속도와 가속도부터 들어갈게요. 자, 칠판을 잘 보세요. 자, 맨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속력이라는 것과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한번 배워보신 분들 다 기억나시고 인터넷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일단 속력하고 속도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거 모르게 되면 나중에 뭐 운동량, 충격량 파트에서 계산 실수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보다 보면 물리량 중에 스칼라라는 게 있어요.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라는 게 있어요. 벡터. 스칼라와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일단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가 뭐냐면은 스칼라와 벡터나 둘 다 뭘 얘기하냐면 크기를 얘기해요. 어떤 물리량의 크기를 얘기해요. 크기를 얘기하는데 벡터는 이 크기에다 추가로 뭐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냐면 방향이라는 개념이 추가된 개념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세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F라는 힘으로 물체를 끌어당긴다고 할게요. 힘을 보게 되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뭐예요? 힘의 크기를 얘기해요. 우리가 힘의 3요소라는 거 있었죠. 힘의 3요소. 뭐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힘의 3요소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내요. 당연히 둘 다 벡터든 스칼라든 크기의 개념이 있다 그러죠.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작용점이죠. 힘을 주고 있는 작용점이죠. 이 작용점을 구분 못 하게 되면 나중에 작용 반작용 파트에서 엄청 헤매요. 자, 그다음에 이 화살표의 이쪽을 향하고 있죠. 요게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근데 스칼라 같은 개념은 그냥 크기만 있어요. 크기만. 그죠? 근데 벡터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 방향을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물리에서 방향을 그럼 어떻게 표시하냐? 어차피 직선 운동밖에 안 나와요. 물론 물리학 개론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방향을 가르쳐 주겠지만 직선 방향밖에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물체가 처음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놓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방향은 뭐로 표시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항상 시작 방향 어디가 플러스예요? 항상 시작 방향이 플러스예요. 어떤 물체가 여기다가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이 플러스예요. 그다음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물체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위로 올라가면 이쪽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량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다? 방향이 들어 있고 크기에다 방향이란 개념이 추가돼 있고 방향은 뭐로 표시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속력이나 속도나 뭘 나타내는 단위냐면은 자, 빠르기죠. 빠르기. 얼마냐? 물체가 빠르냐? 빠르냐, 느리냐?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속력, 속도예요. 그런데 속력은 뭐예요? 스칼라예요. 속도는 뭐예요? 벡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없어요. 물체가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날아가고 다시 올라가고 해도 빠르기가 변하지 않으면 속력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변해요?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이건 속도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력에는 오로지 무슨 개념밖에 없어요? 플러스 개념밖에 없어요. 속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계속 설명하다 보면 계속 요약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물체의 운동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운동 방향. 그래서 운동 방향은 무조건 뭐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속도로 설명해야 돼요. 속도. 그래프 상에서도 속도로 설명하고 그림상에서도 전부 속도로 설명을 해야 돼요. 속도가 플러스면 운동 방향이 앞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뭐와 관련이 있다? 속도와 관련이 있다. 속력 아닙니다.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의를 꼭 아셔야죠. 자, 속력이나 속도나 보통 단위가 여러 개가 있지만 국제 단위로 보게 되면은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죠.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가니?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둘 다 미터 퍼 세크를 쓰게 되는데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분의 이동 거리의 개념이에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의 개념.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변위의 개념, 위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위치 변화.
요거는 좀 꼼꼼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 거리라는 거는 실제로 물체가 지나간 궤적의 합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휘어서 가든 밑으로 이렇게 가든 요 길이를 다 잰 거예요. 요게 바로 거리예요. 그죠? 근데 거리라는 거는 바로 뭐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스칼라 개념이고, 변이라는 거는 벡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는 스칼라 개념이니까 방향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플러스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변이는 방향이란 개념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방향이란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도에도 방향이란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변이에는 뭐가 존재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물체가 앞으로 1m를 갔다, 1m를 갔다, 뒤로 2m를 갔다.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럼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이 플러스래요. 그럼 변이가 얼마예요? 플러스 1이고 거꾸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거꾸로 가는 건. 그래서 총 이동거리를 계산하라 하면 총 1m 가고 2m 갔으니까 3m의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만, 변이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1 갔다가 뒤로 마이너스 2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변이라는 건 위치 변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 밑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부터 할게요. 자, 시간이라는 건 타임머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간은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리는 항상 플러스니까 항상 이 속력은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죠? 플러스 값이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니까 속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머릿속에는 문제 풀 때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운동 방향은 무조건 뭐로 설명한다? 속도로 설명한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요 총 길이가 얼마냐면 100m라고 해볼게요. 100m. 그럼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가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초 동안에 100m를 갔으니까 10m/s가 돼요. 근데 변이라는 건 위치 변화예요. 여기서 출발할 때 어떤 사람이 얘를 쳐다봤어요. 여기 움직이는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는데 눈을 감았다. 10초 동안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떴더니 얘가 여기 와 있네. 그죠? 처음엔 여기 있었는데 눈 감았다가 뜨니까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얘가 이렇게 갔는지 직선으로 갔는지 삥 돌아섰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위치 변화는 분명해요. 여기가 위치가 여기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치가 여기더라. 그러니까 위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 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변위가 되는 거죠. 변이, 이거는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직선거리는 당연히 이 길이보다 짧겠죠. 그래서 60m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니까 6m/s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변이라는 건 위치 변화예요. 눈 감았다가 딱 떴더니 여기 와 있네. 위치가 이만큼 변했는데 그것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치 변화만 생각하면 줄곧 얘는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계속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도는 얼마가 돼요? 6m/s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해봐요. 인공위성이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한 바퀴 삥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원주율만큼의 그 뭐가 거리가 있겠지만, 변이는 시작할 때도 여기인데 눈 감았다가 뜨니까 그대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변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속도하고 속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운동에너지 계산할 때 봐봐요. 운동에너지를 기억하시겠지만 운동에너지는 2분의 mv제곱으로 계산을 해요. 이게 속도든 속력이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운동에너지는 계속 속력을 집어넣어요. 왜? 어차피 여기다 속력이든 속도든 마이너스가 붙든 플러스가 붙든 제곱을 붙이게 되면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운동량이라는 게 나오죠. 운동량은 mv로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속력일 때하고 속도일 때는 답이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속력일 때는 그냥 빠르기만 하니까 무조건 플러스 값을 대입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속도가 되면, 실제로 속도죠. 운동량에서 다루는 이 단위는 속도인데, 여기가 속도가 되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충격량을 계산할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중에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빼요.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이렇게 빼게 되는데 이 값이 자체가 이게 속도가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답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운동량, 충격량 얘기할 때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건 속도입니다. 제발 속도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속도니까 절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잘 붙이세요라고 강조를 할 거예요. 그죠? 그것만 조심을 하게 되면 문제 푸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나중에 운동량, 충격량도 딱 두 줄 갖고만 다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는 요약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핵심만 딱 알고 정의만 정확히 알게 되면 문제 푸는 거는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만 키우게 되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속력과 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한 거냐면 2페이지 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 나왔어요. 막 잔뜩 읽어도 되지만은 그냥 거의 그림 위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처음에 그림 봤더니 오른쪽으로 가요. 그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동 거리 계산하려면 그 지나간 길이 다 제라고요. 다 더하라고요. 그게 이동 거리예요. 하지만 변이는 어떻게 돼요? 출발점과 도착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그 길이가 바로 뭐가 돼요? 변이가 되죠. 방향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처음 방향하고 같으면 플러스 속도가 플러스 변이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처음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자, 계산하시는데 뭐 지장 없으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밑에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 자, 그래프를 곧바로 들어갈게요. 많은 걸 갖다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문제에다가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이해한 부분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가장 적은 양을 공부하는 거고 가장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Y축을 볼게요. Y축을 거리라고 칠게요. X축을 시간이라고 칠게요. 자, 아시겠지만은 기울기의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초등학생한테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 이거 분의 이거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이거 분의 이거 하죠. 그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게 바로 이제 기울기의 정의죠. 근데 수학에서는 좌표가 x하고 y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물리에는 이게 자꾸 바뀌어요. x축과 y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수학을 할 때는 관심 없어요. 이게 y고 당연히 x겠죠. 그죠? 그죠? 물리량이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물리에서는 X축과 Y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때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래프의 모양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XY축과 X축의 물리량이 뭔지 이걸부터 판단을 하시고 그때 기울기나 면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시각이 만약에 T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때 시각을 T2라고 할게요. 여러분 시각과 시간은 시간은 간격이에요. 시간의 간, 시의 간격이고 이거는 어느 순간 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수업은 몇 시에 시작합니까? 하면 10시부터 시작해요. 그거는 10시는 시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몇 시까지 수업, 몇 시간 수업합니까? 하면 4시간을 수업한대요. 그죠? 그럼 4시간이라는 건 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1이라는 건 바로 요 시점이잖아요. 요 시점. 요것도 요 시점이죠. 그러니까 T1과 T2는 시각이 되는 거고 T1에서부터 T2까지 요 거리, 요 간격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얼마냐? 그러면 T2에서 T1을 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접선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여기서 이게 직선이 아니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접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접선을 그려요. 여기도 접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접선을 그리는데 일단은 기울기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 기울기의 정의가 먼저 뭐냐 판단을 먼저 하라고요. Y축과 X축을 보고 기울기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X는 뭐예요? 시간의 변화량이 되고 Y는 뭐가 돼요? 거리의 변화량이 되잖아요. 그럼 기울기는 뭐가 돼요?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의미는 속력이 되는 거죠. 속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무조건 속력이에요.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조건 속력인데 문제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이 기울기가 변하니까 접선을 그려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점 하나 찍을 때 볼게요. T1이라는 시각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극한 배웠죠 다. 자, T1이라는 시각을 이렇게 해도 돼요. 매우 짧은 시간으로 봐도 돼요. 점 하나 찍는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이거 시각이라며 아까. 근데 요걸 이렇게 하면 돼요. 0.00000000001초라고 해봐요. 그것도 시간이잖아요. 그죠? 엄격히 따지면. 근데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각이 되는 거죠. 그 매우 짧은 시간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뭐예요? 속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접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상에서 접선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매우 짧은 시간, 매우 짧은 순간이죠. 그러니까 순간이란 말이 붙게 돼요. 그럼 이 기울기의 정의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순간 속력이 되는 거죠. 아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는데요? 속력인데 접선의 기울기니까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속력이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시각 T1일 때 순간 속력이 되는 거고 시각 T2일 때 순간 속력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연결을 해볼게요.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한다 할지 연결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정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는 무한히 많은 접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력이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게 순간 속력을 다 평균 내면 요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다 하면은 무조건 여기는 정의가 뭐든 간에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무조건 앞에 뭐가 붙어요? 평균이라는 말이 붙어요. 평균. 기울기의 정의는 뭐래요? 속력이래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죠? 여기서 물리량만 바꿔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렇게 된다면은 말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뭐가 되냐? 평균 속력. 여기까지만 정의라고 나머지 갖다 붙일 거예요. 속력의 정의가 뭐냐면 시간분의 아까 정의 거리라며요. 시간분의 이동거리라며요. 이동거리 해도 되고 거리 해도 돼요. 자,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인데 이 평균이라는 말은 어떻게 되냐? 자, 이 기울기를 잘 보세요. 여기 처음에 요 시각 T1일 때 기울기보다 이건 크죠? 더 빠른 거예요. 평균값이. 근데 이쪽보다는 어때요? 평균값이 더 작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다 여기는 기울기를 다 더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평균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이렇게 긋고 이렇게 거요. 그러면 요거분의 요걸 하게 되면 요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갖고 요거분의 요거 x 요거 시간이죠. 요거분의 요거를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이게 만약에 이동거리가 여기 s1이었고 여기가 s2라고 해볼게요. 그럼 굳이 이거 이런 식 쓰지 마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는 건데 델타 t는 시간의 변화량. 이건 변화량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t2-t1이 되는 거고 여기는 s2- 그냥 s1이 되는 거잖아요. 의미 없어요.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냥. 그죠? 그걸 이제 말로 정의하면 시간의 총 변화량 뭐 이거 거리의 총 변화량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예요? 총 걸린 시간분에 총 이동 거리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평균 속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작년에도 이 지금 들려는 예를 들었지만은 이게 평균 속력을 설명하는데 가장 정확한 예인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울게요. 자,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에요. 부산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개념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서울이고 부산인데 서울 톨게이트에 출발해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갔다가 거의 찍고 다시 방향 돌려가지고 서울로 도로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내려가는 때는 얼마로 내려가요? 시속 80km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시속 60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까지 왔어요. 변이는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평균 속도 뭐 나중에는 하겠지만 속도는 0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평균 속력은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 속력 계산하라 그러면 이 정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내려갈 땐 80, 올라올 때 60, 평균하면 70. 쉽네. 이렇게 생각해서 틀리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평균 속력이 아니라 우리가 산술 평균 있죠. 그죠? 국어가 80점, 수학이 60점. 해서 평균은 70점. 이건 산술 평균이에요.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총 과목수로 나누는 산술 평균이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평균 속력이란 건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이 개념밖에 없어요. 그래프상에서는 접선의 이거 두 점의 기울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구하면 되지만은 정의를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뭐 어린 학생들 막 이거 올림피아드 문제에서 막 풀게 돼서 방정식으로 풀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야 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의미 없는 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알아요, 여러분들? 470km 정도 되는데 이게 1광년이어도 되고 1cm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거리가 멀어지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러니까 임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의 숫자를 넣는다는 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를 넣으면 약분이 딱딱딱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넣을게요. 대충 얼마? 240km 이렇게 넣을게요. 240km다 하게 되면 내려갈 때는 시속 80으로 가니까 몇 시간이 걸려요? 3시간 걸려요? 1시간에 80km 가니까 3시간 맞아요? 맞죠? 올라올 때는 몇 시간 걸려요? 240km를 60km 파워로 가니까 4시간 걸려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총 걸린 시간 몇 시간? 7시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7시간 총 이동거리 얼마? 내려갔다 올라갔다 480. 그럼 답은 얼마예요? 7분의 480km per hour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갖고도 굉장히 난해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는데 장담할게요. 그냥 여러분 이 개념, 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평균 속력, 평균 속도란 말만 등장하면 무조건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세요. 방정식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게 정의니까. 이걸 풀면 답은 그냥 나옵니다. 작년에는 뭐 이거 뭐 빌딩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것까지도 문제를 예를 냈는데 안 할래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개념만 다른 건다 군더더기예요. 군더더기고 이거 설명하기 위한 군더더기고 내가 생각해야 될건 이거밖에 없다. 무조건 물어보면 이 개념으로 풀어야지. 그래프산에서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구해야지. 그게 다예요. 더 하지 마세요. 이따 관련 문제 있으면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바꿔볼게요. 아까 물리량을 보게 되면은 수학에서는 x, y축을 쓰지만은 물리에서 무슨 차이라고요? x축과 y축의 물리량이 계속 바뀌어요. 그죠? 이 파트에서는 x축이 시간만 나와요. 이 파트에서는 속력 속도 파트에서는 시간만 나오는데 요것만 바뀌죠, 요것만. 근데 다른 파트에서 보면 이건 또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 뭐 봐요? 그래프 모양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y축과 x축을 조심히 보세요. 자, 그래서 물리량을 바꿀게요. 얘는 냅두고요. 얘를 갖다가 변위로 바꿔볼게요. 변위. 나중에는 이게 위치라고 써 있어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여기를 위치라고 써 있는데 그 위치는 거리로도 풀수 있고 변위로도 풀수 있어요. 그때그때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변이다, y축은 무조건 변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정의가 이제 속도가 되죠. 시간분의 변이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순간 속도가 되죠. 순간 속도.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프는 손안 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의는 뭐가 되냐? 평균 속도의 정의는 뭐가 되냐? 평균 속도의 정의는 뭐가 되냐? 그럼 속도의 정의가 시간분의 변이니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속도의 변화량, 아니, 총, 뭐, 변이, 총 변이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맞죠? 예. 단위는 둘다 미터 퍼 세크니까 더손안 댈게요. 자, 그러다가 뒤에서 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죠. 가속도. 자, 이 가속도라는 개념은 속도가 증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그냥 말 뜻은 속도가 증가된다 그래서 가속도지만은 속도가 증가되는 것만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줄어들어도 가속도예요. 그럼 가속도는 뭐, 정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속도가 변하면 무조건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간의 변화량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가속력이 아니죠. 가속도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변함에 따라 뭐가 변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바로 뭐가 돼요? 가속도의 정의가 돼요. 이 정의는 꼭 아셔야 돼요. 나중에 또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엔 여기가 뭐가 되냐면 속도가 됐다고 칩시다. y축이 속도가 되면은 이제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기울기가 이제 가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과 속도가 되고 두 점을 연결한 건 평균과 속도가 되는 거죠. 아, 그죠? 그럼 평균과 속도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속도의 변화량이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복잡하게 풀 때는 어지간하면 그래프에서 푸세요. 어차피 나와봤자 등가 속도 운동밖에 안 나와요. 자꾸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자꾸 그래프를 풀어볼게요, 다. 공식도 있어요. 공식도 있는데 그냥 혹시 물리학개론 선택자 있어요? 물리학개론 선택자는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걸 외워야지 머릿속으로 그림이 뭐 입체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때는 이제 공식을 외워야 돼요. 외워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하지만 우리가 자연과학개론에서 다루는 건요 정도 직선 운동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리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도형 안에서 이 그래프 안에서 전부 도형으로 푸세요. 뭐 사각형, 삼각형, 뭐 기울기 전부 도형으로 푸시면 돼요. 면적 계산할 때도. 그 연습을 이따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하는 거냐면 평균 가속도까지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면 이 페이지에 거기 그래프 그려 있죠? 그래프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 그대로 똑같이 그린 거니까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상대 속도.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안 배운 건 이제 상대 속도란 개념이 있고, 우리 문제에 나왔었죠. 수반 감부 문제에 나왔었죠. 자, 상대 속도를 볼게요. 상대 속도. 말 그대로 상대적인 속도예요. 상대 속도. 이건 상대 속력이 아니라 상대 속도예요. 그럼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이건 방향이 중요하구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거죠. 그죠?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A의 속도가 얼마냐면,
A의 속도가 VA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VA라고 쓰는 건 뭐예요? A 물체 A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B하게 VB 하게 되면 뭐의 속도를 얘기해요? B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VAB 하게 되면 요게 바로 상대 속도예요. 누가 A의 이거 뭐라고 읽냐면 A에 대한 B의 속도죠. A를 기준으로 한 B의 속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상대 속도에서 요 A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찰자를 얘기해요. 관찰자. 관찰자가 A가 되고 뒤에 있는 게 다 관찰자가 보고 있는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속도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은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관찰자 자체가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움직이는 관찰자가 다른 물체를 봤을 때 느끼는 속도감을 갖다가 우리가 상대 속도라 그래요. 상대 속도의 개념을 설명할 때 관찰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럼 물체가 움직이면 그 물체의 속력이 바로 속도가 바로 그 물체의 속도죠. 나는 안 움직이니까. 그죠? 근데 내가 막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있는 가로수를 봤더니 내 가로수는 분명히 땅에 붙어 있을 텐데 내가 타고 가면서 가로수를 봤더니 가로수가 뒤로 막 날아가는 뒤로 막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관찰자가 움직여야지 느껴지는 게 바로 상대 속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 속도 계산할 때는 일단 이렇게요. 아까 어떻게 읽는다고? VAB 하게 되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VB-VA를 하는 거죠. 그냥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의 실제 운동에서 이 관찰자의 속도를 빼는 거죠. 그죠? 근데 물리에서는 사실 빼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빼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죠?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물체의 속도에다가 관찰자의 속도의 방향을 바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직선 운동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문제에다 이제 응용을 하는 건데 이게 자동차 A고 이게 자동차 B라고 합시다. 어차피 직선 운동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평면 운동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시속 얼마냐? 80이에요. 이게 시속 30이에요. 얘가 얘를 따라 잡겠죠? 근데 이게 우주공간에서 날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빨리 달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얘를 보잖아요. 그럼 얘가 전부 따라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찰자 A 입장에서 B를 보면 이 B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를 구하라. 자, 움직이는 방향 어디에요? 관찰자가 중요하죠?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플러스죠? 그죠? 얘도 이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얘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누구에서 누구의 방향을 빼라고요? 마이너스를 하라고요? 30. B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는 거예요. 80. 그러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막 가면서 얘를 보게 되면 얘가 이 거꾸로 내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시속 50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여기서 그냥 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빼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만약에 자동차가 이쪽을 A라는 자동차가 이쪽으로 시속 100으로 가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B라는 자동차가 이 60도 각도로 또 시속 100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 A가 B를 보는 거예요. A가 B를 봤을 때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방향에서 그 물체의 방향에서 관찰자의 방향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이거 빼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그냥 빼기로 생각하면 100 빼기 100이면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빼기가 아니에요. 직선 운동이니까 가능하지. 그래서 요거의 방향을 그대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벡터 합성을 하면 돼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요. 이렇게. 자, 요 길이와 요 길이랑 똑같게 방향을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하는 거예요. 합이죠, 합.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벡터가. 그죠? 그러면 A가 이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가는 물체를 보잖아요. 그럼 B 물체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뭐 이렇게 사자 그려볼까요? 이게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면은 남동쪽으로 얼마로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건 뭐예요? 이거 다 간격 똑같죠? 말은 뭐죠? 그죠? 시속 1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물리2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되고 그냥 여러분 직선 운동이면 이걸 그냥 빼기로 생각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죠. 한 개만 더 하게 되면 만약에 B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칩시다. 30으로 가고 있다고 칠게요. 이쪽으로 30으로 가고 있으면 관찰자가 플러스니까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상대 속도예요.
속도란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마이너스를 잘못 붙이면 무조건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방향이 관찰자랑 같으니까 30이지만은 관찰자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30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80 해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10.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죠. 그죠?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걸 응용한 문제가 약간 복잡한 문제가 나와서 설명하고 쉬는 시간에 몇 번 반복해서 질문 받은 게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